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아니 조그만 게 뭐가 궁금해서 왔어. 제가 직업, 직장 같은 게 되게 오래 못 다니고 자주 바뀌고 그만두고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같이 사시죠? 같이 사시는데 이제 좀 외지에 계셔가지고 주말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세요. 생일이 언제냐? 음력 11월 11일. 엊그저께 생일 지났네? 오늘이 18일이니까 모든 게 직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공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을 때부터 공부도 너는 짜장면을 시켜놓고 짬뽕 먹을걸. 지금도 그렇게 너는 마음의 변사가 굉장히 많아. 매사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정말 쭉쭉빵빵 잘 넘 놈들이 봐도 다 좋은 멋있고 막 괜찮아. 그 놈도 좀 있으면 넌 바로 질려. 왜? 좋은 건 보고 시작했다가 흠만 자꾸 보이거든. 험만. 이해가? 네. 조금 전에 본 사람, 우리가 직성이라는 게 있어. 직성. 또 다른 너.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 그러면 남들한테 밉게 보이는 건 싫으니까 머리도 감아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일어난 시간이 있잖아. 근데 5분만 더 할 때 있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알람 소리를 듣고 5분만 더 할 때가 있잖아. 또 다른 너야 그게. 그게 굉장히 쎄. 그게 한편으로는 지랄 같을 정도로 쎄. 그게 너가 지금 몇 살이라고? 28. 그게 28 살아오면서까지 네가 그게 그 직성이란 놈이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네가 신뢰라는 걸 남들한테 못 얻고 살고 네 가족들한테도 그 신뢰를 못 얻고 사는 거야. 알겠니? 누가 봐도 너는 이쁘고 들친하고 정말 그래. 근데 너 스스로가 네 값어치를 갖다가 명품에서 이미테이션으로 왔다가 이미테이션에서 남대문 싸구려식으로, 요즘엔 남대문도 굉장히 비싸졌어. 지하철 나오면은 입구에서 파는 가방들 있잖아. 네 스스로 그렇게 네가 스스로가 만들어내. 직장? 당연히 못 다니지. 사업 예를 들어서 꿈은 많아. 뭔 장사라도 네가 해볼까? 꿈은 많아. 경험도 없어. 근데 하고는 싶고 언젠가는 할 거야. 어렵지. 오늘 이 자리는 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 네가 오면서 너희 엄마하고 같이 왔어야 되는 자리야. 어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래. 근데 네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용군의 김 대표한테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바로 온 건데 모든 칼자루는 네가 가지고 잡은 거야. 마음이 안 잡히잖아. 마음을 네가 가눌 수가 없잖아. 그건 딱 하나야. 승신은 뭐냐? 최씨야. 경주 최씨. 미친년. 봐. 넌 정말 잘났어. 잘난 게 꼭 이상한 것들을 대도하는 것들한테 무시당하고 까이고 살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거 좀 전에 내가 삼촌이라고 해라. 내가 삼촌뻘이니까. 28이면 내가 사고 빨리 쳤으면 나도 가능한 나이겠다. 너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 58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 구심점 의미를 갖다가 하나를 세워놓고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다짐은 해. 근데 네가 3일이면 그게 바뀌어. 어떻게 하면 좋으니? 개새끼들이네. 개새끼고. 대도 않는 게. 그지? 감히 너를. 그치?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 너가. 근데 놀 수는 없잖아. 네가 여건이나 그런 것도 그렇단 말이야. 아버지
신녀들 엄마는 말띠 욕심 병호생.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도 부부간에 금슬이 깨진 지는 옛날이고 신말로 이혼 도장 찍고 헤어졌어 안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고 사셨어야 돼. 네가 몇째야? 첫째요. 동생은 몇이나 있어? 걔도 동생 몇 살이니? 24살이야. 토끼띠? 쥐띠. 쥐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야무져 너보다. 더 야무져. 언니 같아 그것이 더 야무져. 너는 새끼야 껍데기고 그것이 어린 것이 되래. 그게 너는 마음만 비단인 거야. 네가 벌어서 네가 뭐해서 부모도 도와주고 싶고 장남 노릇하고 싶고 동생한테도 번듯하게 해주고 싶고 또 괜찮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은데 네가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구심점을 삼으라고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의 변자는 네 스스로가 그냥 마음을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여려. 너가 눈물도 많고 연속극 보다가도 울어야 되고 뭐 엔딩 장면 뭐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울어야 되고 그리고 너도 당장 네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네보다 조금 응? 힘든 사람 보면 가엾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네가 아주 지랄 근성이 많아. 작년부터 유독 더 심해졌어. 너의 이 힘든 이런 게. 삼촌이 그냥 무당이 됐을까? 삼촌도 무당이 되는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 그런 힘든이, 그 힘든이나 그런 고통이 그런 신의 풍파라고 하는데 그런 게 너하고 지금 많이 겪고 있거든. 그거는 네 엄마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 네 엄마는 무당 아닌 무당이거든. 니네 애들한테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니네 엄마 꿈으로 다 꿔. 니네 아버지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든 뭐를 하든 간에 니 엄마가 다 알아. 니네 엄마 아버지는 서로 보살과 박수무당이 사는 격이야. 항상 부딪힌. 아니 그러잖아. 네. 그건 뭐냐면 또 다른 너가 아까 있듯이 누구나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그 직성이라는 게. 그게 너희 엄마도 90, 너희 아버지도 90. 그러면 센 엄마, 센 아빠 사이에서 나온 너, 네 동생 약하게 나왔을까? 정말 맛있어. 너희야,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삼촌과 같은 사람이 집안에 있어. 너희 엄마 부모 때에서도 누구 하나가 나왔어야 돼. 그랬으면 너네가 평탄할 거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 존재가 네 그것이 자꾸 너를 안 되게 하고 있거든. 오늘 이후로 무당집 찾아다니지 마. 너한텐 지금 눈에도 보면은 신이라는 게 좀 와 있어. 너무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오늘 삼촌이 한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근데 계속 내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을 거고 이 용인 TV, 용군 TV,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무당들을 너도 모르게 계속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너의 집안 자체가 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 그래. 그리고 신의 기가 너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신의 기니까 많다는 거는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너 참 생일이 언제니? 11월 11일. 양력일 거 아니야? 삼촌과 같은 기운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 느껴보지는 않았는데 네가 찾아보고 있고 네가 이런 거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놈은 몰라. 꿈 같은 거 정말 많이 꾸잖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침에. 그리고 벌써 직장 다니는 지금 논다고?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못 있겠지. 어차피 네가 막 네가 막내, 그 회사에서 막내이기도 하겠지만
잘해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지. 근데 너는 삥 또 하나 돌면은 못해. 예를 들어서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이러고 누가 꾸지람이라도 한번 치면 넌 그게 계속 네 귀전에 맴돌고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그러고 있잖아. 성격이 그런 것 같아.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거지. 맞아. 성격이기도 하지만 너의 사주는 갑이야. 대가리. 대가리는 뭐야? 내 밑으로 쫄병이 한 명이 있건 열 명이 있건 내가 위에 있어야지. 직장생활 한다는 건 뭐야? 네가 그 회사의 쫄병이잖아. 대가리가 쫄병이 돼 있으니 거기서 그 견딜 수가 있겠어? 어찌됐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꽉 깨물고 살린다고 네가 노력은 하겠지만 될까? 조심히 삼촌이 묻는 거다. 최근에 만난 사람 몇 살이야? 여자겠니 이 새끼야 그러면? 너 여자 좋아해? 너 그런 거야? 너 그런 거 아닌데? 30살이 31살 빠른 년생이야. 잘 맞는 거 같아? 너네 잘 맞는 건 그거야. 밤에 잠깐 성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거 잘 맞는 거 외에는 맞는 게 없어. 남자친구 8년 만났어. 8년 만난 놈 계속 만나고 있어? 지금도 만나고 있어. 너 양다리야 그러면? 잠깐. 브라보. 그 네 정도 비주얼 되면은 양다리도 가능하지. 거기랑 결혼할 거야? 8년이요. 하고 싶어?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다 돼간다. 다 돼가. 그 사람이 너보다 8년 만난 애가 몇 살? 36살. 아. 8년 만났는데 6년 8년 만네? 8살 연상이네? 36살 소띠 GT 안 될 거야. 너는 언 이유를 할지는 모르지만 걔가 안 될 거야. 걔가 그쪽 남자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살아. 상처받지도 말고 너무 큰 상처로 들어오겠다. 지금 사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그 친구한테 바람이 들어올 거야. 미안하지만 최고의 네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살 게 남자야. 아니? 금전이나 이런 건 어차피 너희 집안 자체가 너희니까 유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그 금전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 때문에 삐걱거리고 네 부모님들이 살고 있어. 그건 어차피 네 어떻게 보면 좀 단련돼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너는 사람 가장 그게 아픔이 많아. 참고로 타고난 게 인복이 없다는 말 있지. 그런 말이 그게 너한테 나오는 말이거든. 인복이 없다는 건 뭐야? 모든 건 자수성과야. 내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야 돼. 그럼 네가 예를 들어서 뭘 한다. 지금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월세 방이라도 하나 보증금이라도 해주면 다행이야. 너희 부모님의 능력이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는 당연하지. 새끼니까 너가 이제까지 직장 다닌다지만 네가 벌어본 게 며칠이나 돼. 몇 달이나 되고 몇 백이나 벌어봤니 지금까지. 네가 알 수가 없어. 직장생활을 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돈은 들고 필요하면 누가 주겠어? 동생한테 달라고 그래? 엄마 아빠한테 해야지. 왜? 엄마 아빠한테는 그래도 네가 맏딸로서 제일 의지차고 제일 잘 되길 바라는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래 오늘 어디서 왔다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 값은 해줘야지. 사람이 일단 많이 믿지 말라는 거. 첫 번째로 남자야 그걸. 준비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못하고 있던 걸 가만 생각해봐. 받으려고 했었으면 이제는 네가 좀 데려주어. 이대로 가면은 깨진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가 짜증도 자주 부리고 투정도 자주 했다면은 이제는 그거 대신에 애교를 좀 많이 부르거든가. 응? 그리고 걔한테 사랑하는 소리를 들어 맨날 들었으면 이제는 네가 먼저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대로 올라가면 깨지니까 노력하라는 거야 너한테. 이해가? 네. 그리고 결혼은 결혼 늦게 하자. 몇 살 넘어서 할까요? 너는 뒤로 잡혀질 거야. 너 연애 지금 8년째 연애한다는 애 있지? 네. 그 정도. 앞으로 8년 정도 후에. 많이 늦네요. 많이 늦지. 그 이유는 하나야. 굉장히 아픔을 크게 겪고 지금 갔다 오면 가면은 다녀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 경험이라도 놓치기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그것도 너의 삶이야.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근데 너는 사람이 모든 게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건데 넌 그 헤어짐에 너무 약해. 네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너 스스로 상처가 이렇게 났으면은 이 상처를 네 스스로 더 키우고 있거든. 그거에 단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모질게 살으라고 권해주고 싶고 직장생활 못할 거다 얘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삼촌이 얘기했으면 어금니 깨물고 그날 본 덕천함 속정 그 박수무당 새끼 말이 틀리게 해야 된다고 네 스스로 좀 독한 마음 먹고 더 열심히 해보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 남자하고 연애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안 좋을 것이다 내년에. 그럼 그 사람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더 노력하라는 거야. 무당집도 아니지 마 쉽게. 이유는 하나야. 너는 얘기했듯이 삼촌은 100이면 너도 90이야. 그 90이 100 안 되라는 법 없어. 그리고 니네 집안 자체가 엄마 쪽 아버지 쪽 다 삼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머리 깎은 스님이든 아니면 또 반대쪽으로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됐건 직접 이런 양반들이 굉장히 많은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숭배했다는 거지. 예수가 됐건 석가모니가 됐건 우리가 대체 무속이 됐건 응? 굉장히 센 집안이니까 거기에 자손이야. 너도 바뀌지 않아. 궁금한 거 또 물어봐. 다 얘기해 줬니? 그래도 넌 양심도 있다. 착하긴 하네. 응? 응?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덕천함이라고 내게 올라올 거야. 미칠 있으면 유튜브 맨날 볼 거잖아. 가끔 살아가면서 궁금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삼촌 언제 그 유튜브 찍었든 아무갠데요. 너 이름도 모른다 참. 이름 얘기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이러고 톡이나 문자로 해. 그때그때 설명해 줄게. 알았지? 독하게 살자. 알았지? 그리고 사람 너 스스로 연속극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많이 눈물 짓잖아. 너는 왜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그게 정말 잘 되거든. 헤어지는 연습도 네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응? 너 혼자 펑펑 울을 망정. 그런 것도 좀 많이 해보고 살아. 아유 집에서 좀 여건이 좀 돼가지고 많이 지원 좀 해서 했으면은 연기자 연예인 같은 거 했으면 너 정말 잘했을 건데. 그런 쪽 재능은 없는 것 같아. 야, 이 정도 비주얼에 감정 같은 거 잘하고 있으면 감정이 좋다는 거는 표현을 잘한다는 거야. 춤이나 뭐 이런 쪽으로 네가 그런 끼가 아니라 연예인은 뭐지? 춤 가수만 있냐?
연기자들도 있지. 그리고 잊지 말어. 너한테는 아주 너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너의 인생의 무기를 주셨어. 그건 뭐냐면은, 근데 피부도 좀 까마잡잡하지. 키 크지. 글래머스하지. 응? 이건 유전자의, 그러면 여자가의 여자의 기본이 뭐예요? 아름다움이라는 무기를 가졌단 말이야. 너가 충분히 아름답고 그런 여자란 말이야. 응?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참 뭐하다만,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너가 내색을 쓰고 있는 건 학력도 없어. 집안의 퀄리티도 없어. 네가 그리고 배움의 그거 학력이니까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너한테는 여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가 있어. 그걸 효율적으로 좀 알아. 알겠니? 너는 누가 봐도 남자들이라면 너를 사귀어보고 싶고 너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거를 좀 무기로 썼으면 좋겠어. 너만의.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은 조금 야하게 좀 해보고. 응? 그리고 조금은 더 날씬하게 보이고 더 어찌든 몸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지금 만나는, 8년 만난 사람한테는 별로 권해주고 싶지도 않다. 왜? 그 사람도 별로 가진 게 없고 그 집안도 별로야. 단순히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는. 엄마 아빠의 삶을 지금 가만 너가 봐. 엄마 아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을 짓하면서 사니? 아니잖아. 이 나이 때까지 열심히 살잖아. 근데 부라는 단어하고는 멀잖아. 가난이란 단어는 이 나이 때까지 안고 살고 있어. 너희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도 아둥바둥 너희들 둘 키우면서 해주려고 다 노력하고 있어. 그렇잖아. 엄마 아빠의 삶을 욕할 수는 없지만 비난할 수도 없어.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 너한테는 삼촌이 오늘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한다면은, 네가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무기, 기럭지 좋게, 피부 까마잡잡하게, 얼굴 이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돈 대신에, 부가 같이 돈 대신에 너한테는 그걸 주신 거야. 조상이, 신이. 근데 이거를 네가 못 써먹고 있는 거. 알겠니?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아프더라도 지금의 사람은 노라고 하고 싶고, 응? 외모는 조금 네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정말 잘 사는 애들 많거든. 있는 집 사람들 정말 많거든. 그거는 네가 그렇게 꾸미지를 않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그거를 좀, 이놈아 연속극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 그런 중에 악녀하는 역할들이 있잖아. 응? 그런 컨셉을 갖다가 감정이 입만 해가지고 울고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런 거를 좀, 여자애로서의 가장 큰 무기는 아름다움이라는 거. 넌 그 무기를 가졌다는 거. 그렇다면은 어떤 놈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잘 네가 부모님이 주신 유용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사랑해서 결혼들 하지만 돈이라는 걸로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힘들어져서 헤어지는 경우, 너희 엄마 아빠 같이 평생 열심히 벌면서도 맨날 투덕투덕거리고 사는 지겹잖아. 네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 안 해서 결혼했겠니? 사랑했으니까 너같이 이렇게 이쁜 것들 나은 거겠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사랑도 살아가면서 정들고 하면 뭐 그런다더라. 나도 삼촌도 결혼을 안 해봤어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를 네가 좀 잘 했으면 좋겠어. 유용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 이 부모님이 주신 거를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어. 큰 무기, 몇 억짜리,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 있는 너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 응? 이걸 잘 써. 지금에 그러려면 지금의 사람은 아니지. 엄마 아빠 같은 삶을 가지 마. 넌 그리고 장녀로서 책임도 있잖아.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막 너희 엄마 아빠 노후까지 지금 완성이 돼 있을 것 같아? 전혀 아니란 말이야. 맨날 벌어서 맨날 이건 치고 쳐서 이거 모르겠어. 이거 너희 엄마 아빠는 평생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럼 엄마 아빠는 놀고 싶지 않겠어? 근데 놀 수가 없어. 나갈 게 있고 줘야 될 게 있는 게. 응? 그럼 너가 좀 독하게 좀 해봐. 그렇다고 유흥이나 그런 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야. 네. 네가 네 자체만 조금 꼭 고급스럽고 명품을 걸치다는 게 아니야. 넌 조금만 여기서 더 조금만 가꾸고 소개팅 같은 것도 좀 하고 이왕이면은 좀 모질지라도 우리가 돈돈돈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게 이왕이면 조금 못났어도 외모가 떨어져도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연속극 그런 거 해보고 영화에 보면 다 나오잖아 새끼야 그치? 이별 연습도 해봐라 이제 마음으로 좀 다잡고 엄마 아빠처럼은 살지 말자. 비난하는 삶은 아니지만 자랑할 삶은 더더욱 아니니까. 알겠지? 감사하게도 너한테는 일반 여자들보다 굉장히 여자로서의 그걸 주신 걸 감사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잘 써봐. 쉽네? 감사합니다. 무당집 또 안 가기로 약속했다. 네. 유튜브는 보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정말 결혼도 얘기한 대로 삼촌 얘기한 대로 30대 중반쯤에 가고 그다음 아마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삼촌 말이 맞았다 생각이 들을 거야. 정말 너의 그 몸 관리를 잘하면서 그게 정말로 너가 네가 명품이 되는 길이니까 조금만 하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거. 쉽네. 감사합니다. 가자. 예.